등록금 제로, 스트레스 제로, 평가 제로. 진짜 네가 꿈꿔왔던 대학. 네가 잘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대학. 바로 제로대학. 자, 이제 그럼 청년 스스로 제로대학을 만들어볼까? 제로대학은 100인의 총장이 직접 만들어가는 대학이요. 우리 스스로가 총장이 되어 학과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다니 벌써부터 흥분되지 않아? 실패해도 박수받는 대학, 낭만 있는 대학,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대학. 뭐든 말해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곳이니까. 더 이상 너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탈출하려고 하지마. 우리가 직접, 그래 직접 청년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재조명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대안책을 제시해. 너희들의 목소리로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는 강요된 노력 대신 선택적 노력을 한다. 우리는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압박감 대신 낭만을 꿈꾼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평가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오이냐! 정대한도! 너희 현타 올 때 많지? 그럴 땐 현타 운동회에서 각자의 현타를 공유하며 묘한 안도감을 느껴봐. 스트레스, 걱정, 취업 걱정. 오늘만큼은 쿨하게 이별 학과에서 쿨하게 날려버려. 당신에게 제일 많아진 모든 걸 잘 아? 전국 노래자랑 아니다. 노래하는 식권 준다. 부르고 가라. 꼰대 직장 상사 이야기, 고구마 100개 먹은 직장 후배 이야기, 칼퇴 이야기, 퇴사 이야기, 청년들의 소소한 고민, 직장에서의 고민, 상담 콘서트, 퇴사학과에서 함께 나눠봐. 이뿐만 아니야, 예비꼰대학과, 무전여행학과, 부르조학과, 재무상담학과, 심리상담학과, 파괴전학과, 도시농업학과, 네일아트학과, 팔찌농학과, 반려동물학과.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뭘 하던 우린 널 믿어. 대구 청년 주간 입학을 선언합니다. 우리 대구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파괴회복과는 전자샌드백인데 저걸 이용해가지고 스트레스감을 해소하는 그런 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코딩 교육도 해주면서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트 스티커를 청년들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집 만들기를 체험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크로마키라는 운영 기법을 이용해서 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지화도장, 점자 명함 만들기, 그리고 걱정 인형 만들기,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팔씨름이 재밌는 스포츠고 안전한 스포츠다, 이러한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동 상담을 해주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물품도 나눠드리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명의 청년 농업인끼리 모여서 양원식이라고 하는데요, 다 식물을 이제 시민들한테 심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 성향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 성향에 대해서 진단해드리고 솔루션을 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문제 행동이나 훈련에 관해서 물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학과입니다. 판박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신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저희 100억 드림 학과는 자신의 가치를 적어주시면 100억이 찍힌 통장을 발급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못 쓰는 천이나 솜을 이용해가지고 강아지 누나,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4명에서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완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예쁘게 색칠을 해서 이제 열쇠고리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청년들의 스트레스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과고요. 그랬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핵인싸 교수들의 명강의도 듣고 하림의 라이브도 들으며 가을밤의 낭만을 즐겨보자.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이곳에서 어제의 아픔, 내일의 힘듦은 잠시 잊어. 다이어트, 저축, 취업, 연애, 이 모든 게 네 뜻대로 안 되지? 오늘만큼은 다이어트 걱정 내려놓고 마음껏 먹어. 청년들이 만든 유니크한 아이템도 겟하고 취업 상담, 연애 상담, 너의 고민을 털어놓고 소통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즐겨. 일부의 청년들이 취업한다, 뭐한다, 많이 힘들텐데 나만 이제 그런 허탈감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공감해보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쌓아만 두지 말고 힘들었던 일들 전부 여기서 풀고 모여서 대구를 떠나지 않고 다들 좀 힘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본인의 꿈을 다, 꿈과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대야, 제로 대야, 영 대야, 대구 청년 화이팅! 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토론하며 대구 청년의 미래를 그려봐. 이 모든 게 꿈같지? 이 모든 걸 제로 대학에선 이룰 수 있어. 등록금 0원, 스트레스 nothing, 평가 제로, 위아래 없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우리가 진짜 꿈꿔왔던 대학, 제로대학. 아쉽겠지만 내년에 또 봐. 안녕?